안녕하세요. 투보브입니다. Hello. 지금 저희는 벤탄시장으로 왔습니다. 벤탄시장 어떤 시장이죠? 호주밍에서 제일 큰 시장이에요. 여기는 외국인도 많이 와요. 여기 말린 과일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땅콩 같은 것도 많고. 여기 벤탄시장은 정말 다양한 것들을 파는데요. 말린 과일이나 땅콩 같은 것들은 물론 가짜 브랜드 옷이나 신발들을 파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근데 절대 부르는 값에 사시면 안 됩니다. 가격을 반으로 깎은 다음부터가 진짜 흥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근처에 아우자의 상점이 보였는데요. 저희 딸 체리 생각에 자동으로 손이 갑니다. 어, 이거 예쁘다. 그지? 어, 이거 예쁜데 하나 사고 싶어. Me miss you. Me bien. Llegué ahora. Me lo como el carnal. 큰 거 같지? 아, 옷은 이쁜데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흥정은 실패. 여기 벤탄 시장에는 다양한 베트남 음식들을 팔고 있어요. 식사 시간에 맞춰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는 과일 구경을 조금 했는데 냄새는 좀 나지만 맛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과일이 있죠. 바로 두리안입니다. 고소하고 달달한 맛의 두리안 꼭 한번 먹어보세요. 콩콩 있나? 뭐예요? 뭐 샀습니까? 두리안 샀어요. 호치민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호치민은 어떻게 보면 밤에 더 활기찬데요. 그 중심은 바로 여행자 거리 VBN입니다. 많이들 가보셨죠? 근데 요즘 VBN 거리가 난리도 아니라고 해서 저희 부부도 와봤습니다만 역시가 역시입니다. 여기 댄서들이 아예 클럽 창문 쪽에서 춤을 춥니다.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 거리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재미도 있지만 소매치기도 많아서 소지품은 항상 조심하세요. 저도 여기서 아이폰을 한번 부둥맞은 적이 있거든요. 조심, 또 조심. 복잡합니다. 잔 피해서 가야 돼요. 4천원? 누가 책임 안 주는 거예요. 방금 말했었지. 여기 저희가 이제 해산물 거리 왔거든요. 여기서 맛있는 거 한번 챙겨 먹어볼게요. 엄청 싸다고 하니까 얼마나 맛있고 싼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시죠? 갑니다. 호치민 여행 왔다가 잘 몰라서 놓치고 가는 곳이 바로 여기 사군에 있는 해산물 거리입니다. 아, 정말 모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모르셨다면 꼭 한번 가보셔야 돼요. 원래는 골뱅이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골뱅이 말고 다양한 요리가 있습니다. 뭐 쭈꾸미도 있고
꽃게도 있고 술이랑 같이 먹기에 굉장히 좋은 요리들이 많으니까 꼭 한번 가보세요. 가격도 엄청 싸요. 고소한데 비빔 맛이 하나도 없어요. 담백하게 이 소스가 잡아줘요. 그리고 고추의 매운맛이 싹 도니까 술이 확 끊기는 그런 맛. 정말 맛있네요.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비리다고. 근데 굴의 그 맛있는 향과 식감만 딱 살리고 숯불에 구워가지고 쫄깃쫄깃해요. 그냥 물컹물컹한 그 느낌이 없어. 땅콩들이 비린 맛을 다 없애. 고소한 맛도 나오고. 그래서 고소하고 막 쫄깃하고 새콤달콤 매콤한 맛까지 막 어우 난리도 아니에요. 걔는 뭐 누구나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게딱지거든요. 게딱지. 그냥 한 입 먹어보고 소스랑 한 입 먹어볼게요. 게딱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리를 잘했나? 약간 살짝 비릿해야지 정상인데 고소하다. 고소합니다. 말도 안 돼요. 되게 고소해요. 그러면 요거 살코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살코기를 한번 먹어볼게요. 와, 살 보이세요? 살? 미쳤다. 어, 살이 꽉 차있어. 살이. 어, 이거 봐. 찌개발을 이렇게 뽀개야 돼요. 어. 우와. 그러면 여기 살코기가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야. 이번엔 성공해보자.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실패하지? 바보인가? 우리 하나 해도 해도 치고 싶은데. 아 이거 따라야 돼 진짜. 너무 질문에 너무 그렇게 모르는데요? 전 몰라요. 손 좀 따게. 이 집에가 찌개발살이에요. 제일 맛있어. 당연하지, 제일 맛있는 거지. 제일 맛있어 이게.
신선동이면은 신백 신백원이에요. 오. 이거는 꽃배기예요. 꽃배기?